감독 박준영. 확인 이후 왼발로 찔러줬어요. 다시 한번 박준영. 빠른 커브 좋았고요. 그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접어놓고 왼발 슛! 골! 1대0 후원대! 선제골의 주인공은 김용대입니다. 김용대가 대회 두 번째 득점으로 팀의 리드를 안겨줍니다. 계속해서 경기 초반부터 몰아붙였던 후원대 결국에는 이른 시간에 결과까지 가져왔습니다. 수비 2명, 3명 사이에서도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요? 박스 안쪽에서 침착한 마무리, 뭐 굴절됐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렇죠. 당하고 있을 사이버 외대가 아니죠. 툭 치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최윤빈의 만의 골! 1분 만에 동점골이 터지면서 오늘 경기 스코어 1대1! 그렇죠. 이렇게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바로 반격 역습 빠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 오늘 경기 굉장히 불꽃이 경기 초반부터 튀는데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 후원대학교 선수들은 박스 안쪽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선수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그 최윤빈을 막지 못했고 결국에는 역습 상황 후원대 오른쪽 김용대, 오늘 선제 득점의 주인공이죠. 김용대가 오른쪽으로 찔러줬습니다. 라인 근처에서 잡아넣고 경합 이겨내면서 박스 안쪽 오른발 크로스 슈팅 골! 다시 앞서는 후원대 스코이디! 오른쪽에서 라인 근처에서 볼을 살려냈고 수비를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정말 멋진 도움까지 올려줬고요. 서유민이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호원대학교가 오늘 경기 리드를 가져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사이버웨드의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아졌지만 결국에는 득점을 가져온 것은 호원대였고요. 오른쪽에서 김용대와 또 박상우의 좋은 플레이에 이은 서유민의 득점까지. 김민창 스피드 살려내면서 측면 돌파 시도. 정성현 뛰어줬습니다. 헤더! 골! 정말 엄청난 득점이 나왔습니다. 센스 있게 머리로 살짝 뒤로 넘겨줬고 이 헤더골이 골망을 가르면서 결국엔 스코어 2대2 동점을 만드는 사이버웨대. 아, 김민갑이 정말 센스 있는 헤더를 보여주면서 사이버웨대가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드는 오늘 경기 71분 다시 시작됩니다. 네, 이거는 정말 강현석 골키퍼 입장에서는